6시내 고향은 오늘 2024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맛있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경북 영양의 매력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데 저희가 한낮부터 이제 이곳에 와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했잖아요. 당나서는 네. 볕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맞습니다. 이제 6시쯤 되니까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는 게 가을의 느낌이 나는데요. 해마다 가을이면은 또 서울광장을 빨갛게 물들이는 반가운 행사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인데요. 이곳에 오자마자 정말 고추의 매콤한 향기가 먼저 코를 찌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맛있는 향기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연진들이 오늘은 다 이 고추 모양 머리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네.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의 분위기 그리고 열기가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네, 이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은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영양고추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07년에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 이제 2024 축제의 첫날인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영양고추와 또 고춧가루를 사가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사과와 버섯 같은 영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은 물론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선물도 이곳에서 준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오도창 영양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봐야죠. 군수님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죠. 경북 영양에서 온 군수 오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곳보다 뜨거운 핫한 영양 어떤 고장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영양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 있는 낭만 가득한 곳입니다. 아, 낮에는 신비로운 순백색의 자작나무 숲에서 트레킹을 즐기고 또 밤에는 오직 반딧불이와 은하수만이 빛을 내는 환상적인 밤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는 곳마다 가슴 뛰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영양입니다. 따뜻한 여유와 진한 감동이 그리울 땐 영양을 오십시오. 고향처럼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자, 2024 이제 영양고추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양하면 또 고추잖아요. 네, 왜 영양고추가 유명한 건가요? 고추는 바로 영양고추입니다. 그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 영양고추는 우수한 색깔, 풍부한 감칠맛, 깔끔한 매운맛은 유명하죠. 영양고추가 이렇게 탁월한 맛을 자랑하는 이유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그 일조량 등 최적의 그 자연 조건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양고추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 광장으로 오셔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확인해 주세요. 올해 김장은 영양고추로 담그면 밥상이 즐거워집니다. 영양군수 오도창이 책임지겠습니다. 많이 사러 오십시오.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이거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자, 지난해보다 더 이 영양고추에 대한 설명이 풍성해진 듯한데요. 이번에는 또 대구 총국 편나리 리포터와 함께 영양의 매력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리나리 편나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 영양고추 핫페스티벌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네, 지금 현장의 열기는요. 그야말로 핫 뜨거뜨거 핫 뜨거뜨거 핫 핫 굉장히 뜨겁고 후끈후끈해서요. 저 또한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영양군에서는요, 이 고추만큼이나 핫하고 좋은 농산물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 주세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양에 가면 고추도 있고, 영양에 가면 맛있는 고추도 있고, 영양에 가면 아비 씨, 네, 고추밖에 몰라요. 고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샤인머스캣도 있고, 영양에 좋은 농산물이 많은데. 아주 많아요. 영양 고추만큼 핫한 이 작물 샤인머스캣 만나러 가봅니다. 오, 영양이 어떤 작물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진짜
오셨죠? 영양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유, 영양까지 좋은 농산물 만나러 왔죠. 잘 오셨어요. 잘 왔어요. 아니, 영양이 고추 말고도 아주 좋은 농산물이 많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오. 영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 작물, 바로 샤인머스켓입니다. 영양은 다른 지역보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좋아서 낮엔 강한 햇빛, 밤엔 서늘한 공기가 얘네들을 이렇게 맛있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야. 아유, 사람이 넘친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18.2도. 우와. 야, 18.1% 쓰면 어머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청 피곤한 사람이에요. 아, 아버님이요? 18이 넘어야만 과일을 되는 거래요. 아, 그래요? 아버님만의 네.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샤인머스켓은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한번 잡숴보실래요? 기다렸어요. 오, 야. 어, 알도 크네요. 와. 오, 진짜 달아요.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요. 영양 샤인머스켓 특징이에요. 오~ 영양 고장의 특징이에요. 고집을 부리실만 하네요, 어머니. 그렇죠. 네. 피곤하게 살 만큼 뭐 맛으로 보장한 거겠지 뭐.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농사일이지만 최고의 품질로 보상받는다는 부분은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야, 이렇게 예쁜 샤인머스켓 농사는 언제부터 지게 되셨어요, 어머니? 남편이 몸에 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왔는지 한 14년 정도, 15년 가까이 됐는데 마침 자기가 성의를 갖고 열성을 갖고 하는데 우리 애기들도 참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선별해서 포장까지 꼼꼼히 해줍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영상 전화가 왔군요. 너무 귀엽죠. 택배로 곧 붙여줄게. 야, 농사 더 열심히 지으셔야겠어요. 순자들을 위해서. 네, 네. 열심히 지어야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예쁜 우리 샤인머스켓에서 어디로 가요? 아, 이건 그 우리 관할 로컬푸드로 가요. 로컬푸드. 네. 아, 직거래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도착한 이곳,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영양 특산물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우와. 다 모이는 영양에서 직접 수확하고 말린 건고추부터 제철 과일과 영양의 다양한 농작물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직접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신선한 농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데요. 떨리고 아니면 한편으로 기대도 되죠. 맛있고 그러니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지. 내 가족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자식 보내는 거죠.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만족입니다. 아, 역시 우리 주부 구단이셔서 꼼꼼하게 보시네요, 그죠? 네. 우리 주부님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는 이유가 있겠죠? 영양에서 자라는 모든 농산물이 로컬푸드에 도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오고 있어요. 여기는 깨끗하고요. 품질도 보장되니까요. 확실히 국산. 믿고 먹을 수 있죠. 국산이니까. 특히 두부 사장님은 매일 오셔서 두부 매일 만드니까 그 신선하고 그런 게 좋아요.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영양콩으로 직접 만든 즉석 두부인데요. 헤이면 맛있게요. 신뢰합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진짜로 우리 영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네.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조까지 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부터 40년간 이어온 콩농사. 직접 재배한 영양콩을 이용해 즉석으로 만드는 영양두부입니다. 두부를 만드시는 거 보면 콩도 굉장히 농사가 잘 되나 봐요. 그렇죠. 영양콩이라는 게 홍보는 안 되어 있지만 먹어보신 분들은 모든 농산물을 찾으실 겁니다. 영양에 대한. 영양 가득한 영양두부. 따뜻한 두부가 눈앞에서 완성됩니다. 야, 이 갓 나온 따끈따끈한 두부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뜨거울 텐데?
오, 진짜 맛있네요. 영양콩이 맛있어요. 네. 앞으로 꽃순만은 생각하지 말고 콩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야, 오늘 영양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고맙습니다. 영양 가득한 영양의 농산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6시 내 고향은 정말 가을 하늘이 공활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하늘이 푸르른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4 영양고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영양은 고추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보니까 샤인머스켓, 콩이 유명한데 그야말로 매운맛, 단맛, 고소한 맛까지 이제 느낄 수 있는 고장이 영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그 다양한 농특산물들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요, 이 고추와 샤인머스켓을 비롯해서 영양의 다양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가 직접 이 농산물을 손보이기 때문에 정말 신선함은 물론이고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까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영양 만점 영양군의 농산물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패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향 마을 어르신들께 요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팔도 배달맨 슬리핏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배달을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든지 집 앞까지 배달해드립니다. 팔도 배달맨 슬리피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북 영양에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배달을 하고 왔는데요.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아주 맵습니다. 맵고 좀 달콤하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그런 배달이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배달맨이 왔습니다. 경북 영양에 배달맨이 왔어요. 특별한 배달. 주문하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슬리피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맨이에요. 아니, 우리 두 분이 특별한 배달을 의뢰해주신 분들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떤 특별한 배달을? 여기가 고추 지역이잖아요. 영양하면 고추? 예. 네네. 그 또 지금 고추 수확이 한창 바쁠 때거든요. 네네. 제일 바쁠 때래요. 고추 수확 좀 도와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아, 수확을 안 도와드리면 알 수가 없군요. 예. 아, 그럼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제가 따라 고추밭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고추밭 가보시죠. 가보시죠. 예. 오늘 배달매는 고추밭에서 시작합니다. 이야, 여기 고추밭이 이쪽이에요? 예, 예, 여기 다 왔어요. 이제 여기가 고추밭이에요. 와, 엄청 넓다. 예. 저기 파라솔들은 뭐예요? 그거 지금 고추 따는 사람들이래요. 예? 여기 앉아서요? 네. 아, 저 파라솔이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양산으로 바라보니까. 네. 앉아가지고 장갑 끼고. 장갑 끼시고요. 아, 장갑 껴야 되고. 네, 모자 쓰시고. 오늘 이 포대기로 하나 가득 따셔야 돼요. 아, 제가 6시 내고행 리포터의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믿지 마세요. 잘 버틸지 모르겠네요. 우리 슬리피 씨가 힘 담당도 아니어서 진짜 걱정은 되네요. 와, 진짜 실하고 크고 색깔도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밤낮의 기온차가 많고 네네. 그 토질이라든지 이래서 다른 지역 고추 되면은 영양가도 높고. 맛과 향은 물론 영양소도 풍부하다죠. 영양고추, 영양 만점. 예. 드셔보세요. 맛있던지. 아, 고추를 한번 제가 사실,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런 고추, 생고추를 그냥 확 씹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 안 믿기지 않습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고추 첫 도전! 아, 맛있는데요? 달달해요. 달달하지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괜찮아요? 그래, 조금 기다려봐요. 우와. 아, 온다! 아하! 그렇죠. 그래야 고추죠. 따실 적에는 요 꼭지를 빼고 요 고추만 따야 돼. 오. 그리고 완전히 익은 거. 완전히 익은 거. 이렇게 완전히 익은 것만. 예쁘게 익은 것만. 네.
자, 이론을 익혔으니 실전에 나서야죠. 제가 사실 밭일 경험은 거의 없는 리포터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빨갛게 자리금 고추를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우, 날씨가 푸락푸락하지 않은데요. 살려줘. 하지만 더위도 배달면을 막을 순 없죠. 한해 농사를 쏟은 농부들의 정성을 알기에 더욱 힘을 냈습니다. 아니 고추가 이렇게 무거워. 우와, 가득 채웠네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고추 따시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6시에 나오면 예. 저녁에 6시까지. 오후. 하루에 네, 12시간씩. 이럴 때 나서야죠. 여러분, 이렇게 신하고 맛있는 영양고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조건 영양고추야. 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아버님, 아까 예. 전에 일 도와주면 어떤 특별한 배달을 저한테 시키실 건지 말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내가 농사지은 네. 고춧가루를 오. 우리 막내 동생 있는데 예.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아니,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냥? 자식? 와. 뭐 자식이랑 마찬가지예요. 막내 신우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지집 왔을 때 입학한 거죠. 오, 그럼 진짜 뭐 진짜 자식 같을 수 있겠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해준 게 너무 없어요. 그 중에도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를 내가 못 보내줬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이제 학교 가고 이런 데인데 마음이 아프지, 가슴 아프지. 그게 좀 제 마음에 걸리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는 거죠. 항상 이제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지요. 야간이 조금 그 말 하니 나 지금도 찡하네. 아유, 아버님 눈물이 벌써 또 보이셨어요.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잘 좋은 거 만나 가지고. 뭐 특별히 해줄 건 없지만은 내가 지은 농사 고춧가루라도 이제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거든. 여동생을 위한 특별한 배달 접수 완료. 이거 정말 잘 배달해야겠다. 이 수확한 고추는 고춧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고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 슬리피 씨가 고춧가루 만들러 가는 거예요? 예, 영양의 명품 고춧가루는 바로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바로 네네네.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네네. 제가 배달 가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배달맨입니다. 아, 배달맨! 네. 배달맨입니다. 저희가 이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000개 네. 되는 농가들하고 1,000개요? 예, 천 농가 정도의 수매 계약을 해가지고 자동화로 해가지고 네. 그 가루까지. 자, 그럼 고춧가루 만들러 가볼까요? 귀여워. 첫 과정은요, 고추를 3회 세척 후 저온에서 단시간 건조하는데요. 영양만의 과학적인 기술이 담겨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추 말고 다른 이불질, 혹시 까맣게 탄 거라든가 이런 거 다 골라내고 있어요. 계속 오잖아요. 네. 그냥 어지럽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살짝 어지러운 거였는데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이게 영양고추 옆에서 물어보면 맛이 어떠냐 이래 묻는데 매우면서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움직여 놓으면 색깔이 되게 이뻐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나머지 작업도 척척입니다. 이게 분쇄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으로 자동 포장으로 와, 이 정말 자동화가 잘 됐네요. 네. 저것 좀 이제 주세요. 아, 예, 아니. 고춧가루 배달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완성이 됐네요. 공정까지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구미로 배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펜토 배달맨 슬리피입니다. 아, 예. 들어도 될까요? 슬리피가 올 줄. 우리 큰 오빠분이 아, 여기는 배달을 맞죠? 배달 그 큰 오빠분 계시죠? 그 이동호 네네, 아버님. 큰 오빠 맞아요. 아, 맞아. 아, 제대로 찾아왔다. 영양에 가서 고추 따고. 어, 고추 따가지고 지금 고춧가루 만들었다니까요. 직접 빻아서 바로 직접 오신 거예요? 기계가 빻았습니다. 짜잔. 야, 진짜 실제 15kg 고추를 따서 해고춧가루 나오면은 동생들한테 다 보내주시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네. 거의 벌써 고추 농사만 45년. 저희 가서 한 30분, 한 시간만 해도 몸살 나서 며칠 앓고 이러는데 정말 못해요. 근데 오, 아니 이렇게 일부러 또 갖다 주시러 오셨는데 네네. 제가 또 맛있는 거 해드려야죠. 아, 진짜요? 네네. 아. 영양고추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춧가루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데요. 역시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양념이 또 고춧가루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고춧가루 하나면 근사한 요리가 뚝딱입니다. 어우, 바로 빠왔으니 또 향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야, 이 영양고추의 어떤 고춧가루의 어떤 향연. 아까 김치가... 바로 가지고 온 해고춧가루로. 아, 진짜요? 아, 어때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달죠? 네. 진짜 달아요. 이 매콤한데 너무 달아. 어우, 또 먹고 싶다. 오늘 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날씨도 반일이, 좋고. 반일 좀 힘들었는데 요거 한 방에 딱 풀리네요, 진짜. 큰오빠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떠올리면 우리. 그냥 부모님 같은 오빠예요. 말 그대로 든든한 큰 고목나무 같은. 우리 큰오빠님께서 야간 고등학교에 보낸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오빠도 슬하에 또 자녀가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요? 예. 이제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야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갔어요. 그 운동장 앞에 이제 봉고 버스가 왔어요. 네. 이불이랑 이제 옷가지들 챙겨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오빠가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또 저를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가슴 아팠겠죠. 제가 충분히 부모님한테 또 오빠들한테 언니들한테 사랑받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오빠에 대한 원망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연세에도 네. 쟤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아~ 며칠 전에 저 생일일 때도 내보다도 더 빨리 아침에 문자 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랑하는 막내 동생아 그러면서 근데 어우. 아, 그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영상통화? 아, 영상통화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어, 봤다! 오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슬리피 씨가 가지고 왔어요. 직접 배달 왔어. 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고쳤다 하고 애 먹었다, 오늘. 아, 그래요? 아유, 세상에. 오빠 어깨 수술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이제 일 좀 줄이시고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 잘 사는 거 보니까 이쁘게 살고 보니까 나도 좋고. 사랑합니다. 어, 내 사랑 고맙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영양고추로 전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 앞으로도 고향 마을에 행복을 배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현실 남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티격태격하거나 이제 대면대면한 남매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영양의 큰 오빠와 구미에 사시는 막내 여동생 사이는 정말 우애가 깊네요. 아,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게 남다른 남매분들이었는데요. 그 처음에 그 여동생분한테 고춧가루를 전달했을 때부터 눈물이 고였고
이 매제분은 아까 통화할 때 갑자기 사랑합니다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우리 오빠 이동호 아버님, 우리 영양에서 고추 농사 짓는 농부분들 저희가 또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양고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배달맨 슬리피 씨가 홍보도 하랴, 고추 수확도 하랴, 배달도 하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시 내 고향 함께하고 계시니까 6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요,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울 광장에서 특집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막을 열었는데요.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벌써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청정지역 영양군에서 키운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가 있어서 정말 매년 가을이 되면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이곳 서울광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영양군의 농민들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고추와 또 영양의 각종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다양한 공연과 또 체험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광장에 나오셔서 함께 영양고추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영양의 자랑을 만나볼 텐데요. 6시내 고향의 연근남매죠. 강혜연, 송중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라 전통시장. 네, 오늘은 특별히 경북 영양군의 영양군을 대표하는 영양 전통시장을 포함해 영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핫한 명소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청정고장으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에 가니까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 곁에서 잠깐 자취를 감췄던 추억의 곤충이죠. 소똥구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 보시죠. 영양군의 깊은 산속, 백옥같이 하얀 자작나무들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저희를 반겨주는데요. 진짜 피톤치드가 가득한, 네. 저희가 지금 이 자작나무 숲에 나와 있는데 자작나무가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피톤치드 덕분에, 네. 기분도 막 상쾌해지고 맑아진 느낌. 맞아요, 맞아요. 1993년에 심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 이렇게 거대한 숲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심어지고 나서 30년 이후 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이 숲이. 맞아요. 근데 현 씨, 네. 이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인지 아세요? 선배님, 제가 일명 식집사예요, 식집사. 이래봬도. 식집사였어요? 네,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데 이 자작나무는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고, 여기서 퀴즈. 어. 왜 다른 나무도 자작자작 타지만, 예. 자작나무는 왜 더 소리가 클까요? 혜연 씨. 네. 몰라요. 이 자작나무가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 기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탈 때 자작자작 크게 소리가 난대요. 오, 그렇구나. 네. 덕분에 저희도 배웠네요. 네, 껍질에 기름이 많다니 정말 신기하죠? 힐링 코스다. 진짜. 선배님, 근데 이 자작나무에도 꽃말이 있거든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30년 동안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자작나무들이 좀 기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가족, 친구, 연인이랑 오셔서 자작나무의 이 피톤치드를 좀 느껴보시면서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작나무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요, 첩첩산 중에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근남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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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여기 국립생태원 멸종 위기종 보건센터, 영양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2018년에 여기 경북 영양에 개원한 멸종 위기종 연구를 위해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영양에 설치가 되었나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ASF나 부제역 같은 질병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위협당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멸종 위종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그 멸종 위기종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그럼 가실까요? 가보시죠. 네, 보시는 게 소똥굴이에요. 오,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맞아. 그렇죠. 얘가 다 큰 거예요? 네, 다 큰 사체이고요. 소똥굴입니까? 소똥굴이는 네, 귀엽죠. 원래 소나 말 같은 대형 가축의 분변을 먹으면서 애들 똥을 굴려가지고 경단을 만들거든요. 아. 그 경단을 먹기도 하고 경단 안에 알을 낳기도 해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똥굴이는 1969년 서울 수유리에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수유리요? 네. 아주 수유리 출신입니다. 소똥굴이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 농촌이 개발되면서 경단을 굴릴 수 있는 초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사가 대형화되면서 구충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소똥굴이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밥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그런 점은 뭐가 있어요? 이제 먹이이자 번식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똥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소똥굴이니까 똥이 빠지면 안 되겠죠. 2020년에 경주를 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조금 일찍 퇴역한 경주말을 저희한테 기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말이 안정적으로 그 소똥구리의 밥인 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똥구리가 이게 똥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곤충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똥구리는 가축의 분변을 이제 분해해서 먹고 토지를 굉장히 비옥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메탄가스를 분해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생태계의 청소부 확 와닿네요. 네. 요즘 뭐 매연이라든지 메탄가스 공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소똥구리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에 앞장선 경북영양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저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역시나 고추의 고장답게 고추가 정말 많더라고요. 고추가 지금 푸대자루가 엄청난데 양이 좀 꽉 차 있어요. 아니, 이거 직접 다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몇 대 빼 되지, 집에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40년 가까이 지었어요. 40년? 동네 집집마다 고추 농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고 전부 이제 고추 박사입니다, 이제 전부 다. 와,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냥 다 박사님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양고추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코랭지에서 자라서 맛과 향이 더 뛰어나답니다. 품종도 여러 품종이고 예. 두 개 구별하면 일반 고추, 이건 이제 다복. 일반 고추와 이 다복 고추하고 차이가 뭐예요? 크기가 차이가 나고. 크기는 이게 일반 고추가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왜냐면 맵기는 이게 더 맵고 달고. 이게 말하자면 토종이라 바이러스나 이런 게 심해. 토종이다 보니까 키우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더 맛이 진하고 깊다는 말씀이시죠? 그 먹어본 사람은 이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좀 더 비싸. 하나 다 써보세요. 어!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단단. 어? 간대? 어, 그래, 괜찮아요? 얼굴이 약간 고추색 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간대 맵네요. 어, 맵네. 매콤하면서 끝에 달짝지근하면서 달큰한 맛이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인 영양고추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택배도 가능해요. 이젠 영양고추를 제대로 맛볼 시간인데요. 영양고추로 만든 고추장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해 어떤 음식과도 찰떡궁합입니다. 자, 영양고추로 만든 돼지 주물럭과 비빔밥이 지금 차려졌습니다. 영양 한상이에요. 영양이 여기 다 있습니다. 왕 크게 먹어. 왕 크게. 지금 여기 안에다가 지금 뭐 가진 뭐 채소랑 뭐 나물들을 많이 넣었는데 이 비빔밥의 주인공은 단연 이 고추장입니다.
영양고추로 만든 고추장은 달고 적당히 맵고 계속 땡기는 맛이 있어서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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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문하고 한번 맛봐야겠죠. 여기에 쌈이 빠지면 섭섭하죠. 저도 질세라 한입 가득 맛봤는데요. 고기 안에 양념이 너무 잘 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네. 먹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맞아요. 우리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사장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예. 맛이 뭔가 좀 색다르고 좀 더 깊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고추는 이제 태양열하고 공기하고 그 온도하고 수준이 맞아야 고추 맛이 나거든. 예. 당질, 섬유질, 비타민 함유가 많이 돼가지고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비타민을 네. 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영양고추를 드시면 네. 비타민을 그대로 이렇게 천연. 천연으로 네.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친 요즘 이열치열 영양고추로 더위와 스트레스 모두 날려버리세요. 스트레스 안녕. 더위 안녕. 배만 채우고 그냥 갈 수는 없죠. 홍보도 하고 상인분들에게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근 남매와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요리하고 먹어보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그래요. 베니언님 안녕하세요. 요리요? 자, 우리 상인분들과 되진 않았는데. 함께 네. 특별히 기다려보세요. 영양이 왔으니까 영양고추로 저희가 요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 준비한 요리 어떤 네. 걸까요? 바로 영양고추로 만드는 네? 고추전. 고추전. 밥 먹을 때 네. 필수죠. 네네네. 고추 다대기. 아, 고추 다대기. 제대로 한번 네. 만들어서 네. 여기 고생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추를 손질해 주고요. 자, 넣으세요.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통으로 합니다. 네. 근데 살살살살 구워주고. 쉐이키! 지금까지 안정적이네요. 괜찮죠? 넣어주세요. 네, 부침가루. 부침가루. 황금 비율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오, 셰프님. 요리 과정이 쉽고 간단하니까요. 오늘 저녁 영양고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예. 참치, 고추, 다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잘게 다진 후 매운맛을 날리고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 팬에서 충분히 볶아줍니다. 여기에 참치까지 넣어주면 참치, 고추, 다짐장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영근 남매가 요리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습니다. 어머님들 일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떨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님들. 네. 떨리지 않았어요? 아, 이제 떨리는 네. 중입니다. 예. 자, 여기에 맛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고추전. 어때요? 맛있겠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시죠. 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예. 살짝 빈약해 보이긴 하는데 에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오, 매워, 매워. 기가 막혀요. 신자리. 누가 먹다가 네. 돌아가셔도 모르겠다.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네. 앞으로 이렇게 먹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양고추 자체가 맛있는데 아유, 이렇게 전을 부치니까 좀 더 달달한 맛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영양고추가 최고예요. 다짐장을 살짝 얹어가지고. 아유, 맛있겠다. 빨리 주세요. 먹고 싶어요. 진짜, 아.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맛있어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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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밥도둑이래요. 뿌듯합니다. 예. 씹을 수록 너무너무 달면서. 매부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최고! 최고!
고추는 역시 영양고추가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영양고추가 최고! 네, 오늘 6시내 고향은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내일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 게 우리 영근남매가 영양고추 홍보를 위해서 요리까지 했잖아요. 네. 고추전 진짜 간단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매주 전통시장에 방문하면 상인분들께서 그렇게 영근남매 왔다고 반겨주시고 맛있는 거 항상 챙겨 주시거든요. 저희를 아껴주시고 또 이런 무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상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부족했습니다. 네. 하지만 고추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다 상쇄가 되더라고요.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고장, 예, 영양군에서 자란 이 영양고추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다복고추는요, 전국 택배가 가능하니까 6시 내 고향 누리집에서 그 연락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 영양고추가 정말 왔다요. 준구 씨, 오늘 그 고추 음식의 성공의 비결의 공은 누구한테로 돌리고 싶습니까? 공은 영양고추에게 돌리겠습니다. 아, 영양고추. 알겠습니다. 아, 이 두 양반이 이제 고추를 핑계로 고추가 들어간 맛있는 음식은 다 맛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러워서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죠. 네네. 자, 오늘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릴 마지막 영양 소식은요. 영양의 또 이웃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함께한 시간만큼 또 깊은 장맛을 자랑하고 있는 영양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청산의 살리랑 함께 보시죠. 바람결에 알싸한 고추 향기가 풍겨오면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건데요. 여기 고추만큼이나 매콤한 새우를 함께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유, 다 땄어요. 아이고도, 아이고도, 아이고도. 얼마나 땄는데? 아직 4분의 1도 못 땄어. 아이고,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하나. 사람들도 또 고생이네. 제 아무리 불볕더위라도 농부의 수확의 기쁨을 뺏을 수는 없을 테죠. 고추는 좋다. 고추 품질이 좋지. 예, 품질은 좋네. 아이고, 저기 빨리 말해요, 빨리. 나 저 세찬 가지고 밭에 간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요. 아, 이런 그 성 한번 봤어요. 이게 성이에요? 예. 고추밭 가는 길에 보여줄 게 있답니다. 우리 증조부님이 항일운동하면서 사비로 성을 쌓은 거예요. 독립운동사에 성을 직접 구축한 건 유일하게 이 성밖에 없어요. 명망 높은 가문을 시댁으로 둔 아내는 부담이 좀 되겠는걸요? 엄격한 그 사대부 이 집안에서 적응하려니까 무지 힘이 들었겠죠. 남녀 유별을 중하게 여긴 가풍 덕에 쉴 틈이 없었답니다. 고추장 하는 사람들은 고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콩 농사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추장에 전통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진짜 전통 고추장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콩밭 매는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신랑이 노느라고 안 들어오고 뭐 또 술 먹고 술 많이 먹고 다니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도망칠 궁리도 해봤다나요. 그래도 그 오랜 시간 꼭 참은 보람이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마누라가 꽂혔다고 말리고 다 했지. 나는 띵까띵까 놀기만 하고. 근데 왜 또 오세요? 아이, 나이 들어가 철이 좀 들었지 이제. 강산도 변화시킨다는 세월이 남편에게도 닿았는지 요즘 남편이 좀 달라졌답니다. 이 고추가 4일 건조한 고추예요. 저온에서. 빛깔 좋잖아. 아, 우리 영양고추는 가피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지역의 고추보다 약간 검게 보여요. 가루를 금세 해놓으면 빛깔은 엄청 곱게 나오고 맛도 좋아요. 아,
아따, 우리 마누라보다 더 향기가 더 맵구만. 가사 분담은 고사하고 한평생 부엌에 들어가는 법이 없던 남편이건만 이제 밥 정도는 혼자 차려먹기도 한답니다. 뭐 보통 집에 나가면 뭐 2박 3일이 보통이었죠. 아, 밖에서 놀고 시고 그렇죠. 친구 좋아서 뭐 놀고 그랬죠 뭐. 그저 즐겁기만 했는데요. 한여름 소나기처럼 요란했던 젊음이 지나가고 나니 그제야 주름진 아내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아이고 이런다니까. 이런 거 좀 싱크대 위라도 좀 집어넣어주지. 아이고 뭐 그 차은 거 봐라 나 잘해주는 거. 이런 거라도 좀 치우고 양말 벗으면 양말통에 좀 넣고 그러면 좀 좋아. 요새는 다 그래 하더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습관이 한순간 변하겠어요? 밥 먹나? 밥은 뭐 넘어가요, 밥이? 뭐, 왜 안 넘어가는데? 아이고, 됐거든. 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뭐 나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내게 신경질 내고 다니요. 아이고, 그래요. 여자 마음을 알아야 뭘 얘기를 다 하지. 고추장 할 건데 네. 저 고추장 항아리 소독이나 좀 해줄래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노? 아이고, 참, 저런 참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자꾸 잔소리고 난리고. 아따 참. 에이, 여자들이 뭘 해줘야지 마음에 들어 할까 하는 그런 걸 몰라. 마음만 그냥 뭐 잘하면 되지 않은데 자기 마음이지 뭐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 다정한 남편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지만 아내의 말에 남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아, 장독 소독하려고 숯 키우는 거예요, 숯. 이렇게 해야 미세하게 장독이 이게 숨 쉬는 장독이기 때문에 물로 씻는 거 보다가 이 훈연으로 하면은 질그릇 사이사이에 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 기체로 하는 거예요. 이 장독처럼 아내의 캐캐 묵은 소름도 한 번에 샥 소독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은. 아이고. 아이고, 항아리 소독 다 해놨네. 아이고, 이제 고추장 감자. 내심 안 해도 남편의 작은 변화가 실시간은 않나 보네요. 저는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 좋은 세상 편한 방법이야 있겠지만은요. 찹쌀을 익반죽을 해서 물설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했답니다. 이 쌀엿으로 쌀로 만든 거. 직접 농사지어 만든 메주가루에 고춧가루까지 1년 농사의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넣고요. 시어머니 때부터 고추장 그 먹던 맛은 지금 세대에는 잘 안 맞아요. 그때는 메주가루도 많이 들어갔고 또 짜고 요새는 또 짜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으로 요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동아빠! 동아빠! 이럴 때 좀 도와주지. 어디 간 거야, 그래? 어? 잘하다가 꼭 2%가 부족한 것 같아. 시장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맛있게 뭐 음식 하나 해드리려고, 해주려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자주 가세요? 아유, 처음이죠. 아내에게 점수 좀 따보려고 진심을 다하는 중이랍니다. 민물고기 많이 나와있네. 내기 어떻게 해요? 내기 그 추가에 3만 원이에요. 예, 1kg 하고요. 잡고기 있어요. 잡고기 냉동 지금 사는 건 없거든요. 예, 그거 하나 하고. 아유, 그놈 참실하다. 민물고기로 뭘 하려고 그러시나? 애 엄마가 매운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짜증도 많이 내고 해가 좀 잘 보이려고 그냥 한번 끓여주려고 차 안에 넣어놨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노력이 꼭 아내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는데요. 뭐하노? 아유, 뭐 어디 갔다 와? 좀 이럴 때 좀 도와주지. 아이고, 전에 그 고추장 한다고 힘든다고 내가 메기 잡아왔지, 메기. 짜잔.
봐라 이거. 우와, 어디서 이런 매기를 잡았는데? 시장 가서. 에? 시장 가서. 웬 시장에? 아니, 요즘은 다 잡아줘. 참다운. 그렇죠. 영 틀린 소리는 아니구먼요. 뾰족했던 아내의 기분이 남편 덕분에 좋아진 것 같죠? 매운탕만 맛있으면 완벽할 텐데요. 어이구, 매운탕 끓일 줄 아는가 봐요. 아니, 내가 30몇 년 동안 바깥에 네. 나가서 내가 뭘 했겠어. 먹고 놀고 한 게 이게 내가 주특기여. 아이고, 자랑이다. 하여튼 맛있게 끓여줘요. 알았어, 믿어. 젊은 날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믿고 시집 왔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한가득 퍼담아 보는데요. 야, 잡숴봐. 우와, 그럴듯한데? 맛있지? 아니, 기가 막히게 많네.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응? 당신이고 요즘 힘들고 외롭다고 내가 힘든다고 내가 오늘 서비스 하는 거야. 아이고 눈물 나네. 아이고 알긴 안 해. 아 근데 동갑빠 내가 뭐 하나 약속 좀 할게. 응? 부탁 좀 할게. 약속 좀 들어줄래? 응? 아 얘기부터 해봐. 밥 먹고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것만 좀 싱크대에 좀 넣어주세요. 알았어. 뭐 별로 어렵진 않네. 아유, 그런데 여태껏 그걸 안 해줘서 내가 너무 섭섭했거든. 아유, 자 약속 좀 해준다고. 아니, 자, 요새 치맥 끼고 해서 혹시 있을 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꽉 알았어. 찍었어. 어, 꽉 알았어. 찍었어. 알았어. 고마워.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장마처럼 두 분의 사랑도 날마다 깊이를 더해가길 바랍니다. 아, 저는 오늘 그 남편이 끓이신 매운탕에 한 15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네. 홍준근 씨가 만든 고추전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말 그 장을 담근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고추 농사 지으시죠. 콩 농사 지으시죠. 한평생 그 아내께서는 함께 일을 해오셨으니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 이제는 그 남편이 그 고생하신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은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싱크대에 넣으셨는지 참 넣으셨죠. 조금 서툴기는 해도 항상 아내를 생각하는 다정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풍요로운 고장 영향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해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6시내 고향은 이곳 서울광장에서 2024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영양군의 매력과 또 영양고추의 매력이 안방으로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니까요. 이곳 현장에 오셔서 고추도 구입하시고 또 다양한 행사도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가수 조항주 씨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와시 상세네 제니. 이게 네? 행운을 비는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앞뒤로 뒤집어만 주면 이 행운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네. 네. 향군의 시선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향군의 시선녀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향군의 시선녀. 어떻게 절로 웃음이 나오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행복 가득하시고요. 즐겁게 네. 무대 즐기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홍게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게로 만든 맛간장을, 가을봄 코스메틱 울엄마에서 크림 에센스를, 산림조합에서 푸른장터 임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아르데미 이 멋진 세상에 내가 태어났으니 겁나게 한 번쯤은 살아봐야지 꿈꾸는 내 인생이 원하고 원한 만큼 어느새 나에게 다오고 있잖아 온 세상이 울리도록 소리 지르며 어우한 이상 시리젠이 주문을 걸어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만큼 기적처럼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질 테니까 어우한 이상 시리젠이 즐거우세요 즐거움에 함께 우리 다 같이 크게 소리내요 행운을 또 부르는 기적의 주문을 걸어 Oh what is a citizen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선택할 거야 너라는 사람밖에 눈에 안 보여 불타는 청춘 속에 별 하나 붙여놓고 오늘도 너에게 난 가고 있잖아 내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며 어우한 이상 세례젠이 주문을 걸어 내가 정말 원하고 원하는 그만큼 기적처럼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질 테니까 어우한 이상 세례젠이 기적의 주문을 걸어 Oh, what is something in me?